창피하다, 이게 창피해. 자, 거기 들어가지고. 자, 이제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어요. 자, 이제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어요. 최대한 시선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혼자 오셨어요? 아니, 둘이. 또 오시는 분이? 네,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라고요? 네. 혹시 방송국에서 서류 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미친놈이잖아, 이거. 좀 작은 거로 준비해라. 이게 뭐니, 이게? 누가 고깃집에서 퐁듀를 해 먹어. 다 쓸모없는 거였어. 다 정신 나간 팁 띄웠다고, 다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 야, 어디로 도망가야 돼? 지금 얘기만 할 때. 음식을 뭐 좀 안 시켜? 그래도 여자 후배인데 이렇게 우리가 뼈를 뜯는 이 광경이 참 웃긴다. 근데 너는 먹다가 막 쭉쭉 소리가 난다. 뼈와 뒷기스라고 하지.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돼요? 뭔데? 뼈는 싸달라고 그럴까?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저희... 말라니까. 사장님! 사장님! 왜 제 볶음밥 안 하세요? 2% 출연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다 밥을 먹는다고 또? 민경아, 나 좀 갔다 오면 안 돼, 안 돼요. 3시간 후에 다시 만나. 안 돼요. 오, 아, 왜 이렇게 놀라워라?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전망 이 정도 뭐 그냥. 아, 호텔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욕 죽네요. 고급스럽다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네요.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우리 대실이라서. 아, 가야 되죠. 거기도 마늘 있으십니까? 구운 마늘? 어떻게 먹으라고. 허브는 손으로 뗍니까? 뭘? 동그란 숟가락이? 볶음 바꿔 먹는 거. 나도 오늘 처음이요, 여기. 나도 처음이요, 이놈아. 그만 물어봐. 8분 남았다. 가자, 빨리.